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커플인가 보다. 네. 아. 정확 한 번만 해볼까요? 어, 그래. 야, 근데 너는 그렇게 손을 꽉 잡는 버릇이니? 아니, 저 꽉 잡는 버릇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그렇게 배워가지고. 그러니까 외국, 아, 영국. 아, 저 한국 헌혈이에요. 아, 진짜요? 아버지는 그러면? 영국. 아. 저 한국에서 유치원 다녔어요. 와. 얘가 저보다 한 번 더 오래 있었어요. 저는 다섯 살 때 왔어요, 영국에. 오, 너 되게 잘한다, 근데. 네. 둘이 그럼 영국에서 만난 거? 네, 영국에서 만났습니다. 이름? 저 조인규요. 어, 난 조라서 뭐 조지 이러는 줄 알았는데. 어, 조지 아세요? 어, 아니 그냥 조지 아냐고? 조지 가수. 뭐 조지 많겠지 뭐 어디. 우리 김하나 언니. 김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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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나는 21살이지? 아, 전 19살. 19살.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? 우리나라 나이로 19. 2002년생. 내가 01학번인데. 고등학생? 기본적으로 하고 21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... 너 고등학생이었어? 네. 넌 몇 살이야 그럼? 저 한국말로 20, 만 18. 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했어요. 이제 막 졸업했고. 네, 이제 막 근데 니들이 이제 커플이다 이거지?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만난 지 얼마나 됐어? 이제 거의 8개월 돼요. 8개월. 그래서 인규, 네 무슨 고민이죠? 저요? 이제 저희 고민은 제가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한국 와서 살고 싶거든요. 취업도 한국에서 하고 네, 뭐 그런 점은 있는데 하나는 또 이제 영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온다 해도 정말 나중에 온다는 생각 때문에 롱디를 또 못하겠고 또 하나는 그걸 또 하기 싫어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죠. 벌써?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죠. 벌써? 어떡해. 어, 피날라 그랬어 지금. 뭐가 쑥 나는데.